허한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한구입니다. 제주 4.3은 명백한 폭동이다.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주장인데요.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느냐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자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인사청문회는 결국 파행을 빚고 말았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 발언은 역사인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여전히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동에 대한 인식 역시 자격을 의심케 했는데요.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다. 이런 발언을 했죠. 과연 이런 인물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지명 철회가 답이지만 늘 그랬듯이 그럴 것 같진 않아 보이네요. 8월 27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그 남자는 달랐어요. 피컵 먹는 남자. 잘해 뭐든. 특허받은 포뮬라로 남성 활력을 높여주니까 남자의 성공 테크닉 정관장 RX진 픽업. 주 한국인성공사 건강기능식품 정관장 RX진 픽업 광고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상기랭크 숨은 강자 아마존은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새롬의 세상 맘사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에서 제1회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잠시 후 젠틀팻 이주연 대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새롬의 세상 맘사, 안동시 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됐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음이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안동시 의원 김새롬입니다. 네, 자, 김새롬의 세상 맘사,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또 외식을 계획한다면 메뉴 선정이 고민이고 집밥이라면 냉장고 열겠지만 입맛을 자극하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살기 바빠도 하루에 최소 한 끼 이상은 꼭 먹고 있는 게 이 음식인데요. 네. 그런데 이 한국인의 밥상이 바뀌었습니다. 신토불이는 벌써 옛말이 되었고 수입산이 우리 식탁을 점령한 지 오래입니다. 네. 자주 가는 식당의 원산지 표시를 눈여겨보면 쌀, 김치 정도를 제외하고 고기, 수산물 대부분은 외국산 비중이 90%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네. 소비자 반응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산을 먹으면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뭐 수입산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질 좋은 수입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아직은 가장 먼저 우리 농수산물을 집어보고 가격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먹을 것인데 당연히 안전한 먹거리가 선택의 1순위지요. 가격은 2순위 정도 되고 있는데요. 먹거리에 관련해서 오늘은 지역 농산물에 관하여 로컬푸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로컬푸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로컬푸드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자, 로컬푸드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 걸까요? 이 먹거리가 밥상까지 오르는 걸 생각해보면요. 네.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먼저 있고 예. 그다음에 농산물을 분류 가공하는 가공자 그리고 이걸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예. 사실 과거에는 자급자족이었죠. 뭐 직접 농사지어서 먹었고 남는 거는 뭐 이웃과 나누거나 물물교환을 하거나 시장에 내다 팔았기 때문에 생산자가 곧 소비자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이 식자재와 생산자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식자재 그렇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가 되었고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은 보기 좋은 상품을 선호하고 또 제철보다는 이른 식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면서
농가에서도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해서 수확량을 좀 늘리게 되었고요. 네. 수확기를 앞당겨 제철보다 앞당긴 뭐 식품들 내놓게 되었습니다. 네. 또 생산자 환경도 변했는데요. 뭐 농촌 고령화 너무 많이들 아시죠. 네. 뭐 기후위기 이런 것 때문에 1차 산업 자체도 생산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식탁에 올라오는 식자재의 안정성 문제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예. 이 로컬푸드는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안전, 친환경, 경제성 이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지역의 생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라는 개념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생산과 유통, 소비, 환경 이 모든 걸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 혹시 탄소 발자국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탄소 발자국이요? 예. 어떤 잘 보면은 매장에 보면은 예. 뭐 탄소 발자국 뭐 몇 킬로미터 적혀 있는 곳이 간혹 가다 보면 작은 매장이 작게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아. 그거죠. 왜, 예, 생산지에서부터 여기 밥상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거리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죠. 예. 예. 그다음에 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가 확 줄음으로써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 예. 이런 게 우리 생활 속에 좀 더 녹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로컬 푸드 예. 하면 한마디로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안전성, 친환경, 경제성 이 세 가지 측면 모두 예.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 로컬 푸드는 시민운동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정부 정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요? 네, 먹거리 문제에 민감한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화두일 겁니다. 뭐 가짜 계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뉴스 굉장히 좀 올라오긴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로컬푸드를 요약하면은 생산자는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경제적 가격으로 신선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구매하고 유통 측면에서 이를 연결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상생관계를 구축한다. 라는 건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는 이 로컬푸드 역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7, 80년대에 유기농업 운동이 있었고요. 90년대에는 굉장히 유명했죠.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운동이 진행되면서 도농 상생의 관계망을 구축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농산물의 소비자는 대도시에 있고 생산자는 농촌에 있다는 한계로 2005년부터 지역 로컬푸드 인프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소비자 운동이 맺은 정말 좋은 그 영향력, 결실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 농업 인구가 줄어들고 업친들 겹친 격으로 그 경제 불황이 있으면서 그 농촌 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도 이 정책 도입의 배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농촌의 위기는 곧 나라의 먹거리의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었고요. 네. 이 로컬푸드 인프라 구축을 지역 내 양질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고령층 중소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이익도 날 수 있고 또 지역이 또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농촌의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2015년에 농산물 직거래법이 도입되었고 2018년부터는 지역 푸드플랜이 진행되면서 지금은 전국 각지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요. 예. 지자체들도 먹거리 기본권을 선언하면서 이 통합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로컬푸드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도 있고 뭐 푸드플랜도 마련하는가 보면 지역 상황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는 곳도 많은데요. 예, 예. 가장 유명한 것은 전라북도 완주군입니다. 완주군이에요? 네. 완주군이 로컬푸드 1번지로 불리는데요. 2012년도에 완주에서는 아침에 수확한 농산물을 그날 저녁 식탁에 올린다. 라는 이 개념을 갖고 국내에 그 처음으로 시도해서요. 전국으로 확산시킨 운동을 했었는데요. 아, 완주에서 처음 시작했군요. 그게 네. 2012년이라고요? 네. 2012년입니다. 아, 예. 근데 완주에서는 현재 12개 이상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고요. 음흠. 한해 매출액이 600억이 넘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큰 매출이지요. 예, 예. 네, 대형마트도 아닌데. 그 완주군의 로컬푸드의 성공 비결은 복잡한 유통 과정을 간소화하고 신선한 제품을 지속해서 공급한다는 건데요. 예. 뭐 이런 게 굉장히 선순환이 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의회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그 제주도로 한번 갔었는데요. 네. 제주도만 가니까 사실 걱정했던 게, 상추를 수확하는 생산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를 봤는데, 가서 보니까 상추만 2,000원씩 파는 사람, 파는 농민이 있고요. 네. 상추랑 깻잎 합쳐서 뭐 2,000원씩 파는 사람도 있고요. 상추랑 다른 거를 합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세트가 다 다르게 있어서 소비자가 정말로 입맛에 맞게 구매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농민분들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모두 성공하는 것만 아닙니다, 사실. 또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게 양질의 농산물이 제때 진열 때 갖고 오기가 쉽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소비자 수요가 매일매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뭐 평균적인 수치를 낼 때까지는 제대로 공급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비대면으로도 구매하는 것도 있고요. 배달 뭐 대형마트 통해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아예 뭐 로컬푸드 매장을 따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뭐 취소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회원제를 한다든지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뭐 다양한 걸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최근 자료는 없는데요. 뭐 2021년께 가장 최근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에 554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고요. 매출 규모 평균이 매출 규모가 통틀어서 8천에서 9천억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많이 성장했군요. 네. 요 또 주체도 지역 농협이 84.6%, 그다음에 공공이 3.4%로 농협이 지금 현재는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전북 완주군이 이제 로컬푸드 1번지다.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 지역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디가 좀 앞서 나갑니까? 안동시의 로컬푸드 현황은 좀 더디게 진행 중입니다. 제일 먼저 로컬푸드의 그 플랜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를 늦은 면이 있지만 아직 제정이 안 돼서 제가 지금 올해 안에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로컬푸드 관련 조례는 전국에 80여 개가 넘는 지자체가 제정된 상태라서 많이 늦은 감은 뭐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시는 농산물 직매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안동시 목성교 인근에 보면은 영농조합법인 나눔과 성김이 운영하는 직매장이 있는데,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오픈할 예정이고요. 아직 시민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만큼 활성화되기 위해서 아직은 많은 준비와 노력이 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민분들의 식탁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가고 농민이 수고한 대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시의원이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동에는 그러면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 아직 없는 겁니까? 있는데요. 나눔과 성김이 있는데 리모델링 하는 게 안동시에서 또 추진을 또 하고 있어요. 아, 기존에 나눔과 성김이라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요? 지금 리모델링해서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오픈한다. 말씀이시고. 아, 우리 김세롱 의원님이 또 이렇게 농업 분야에 관심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농민들 많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관련 조례도 많이 좀 제정을 해 주시고 개정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오늘 맘스 생각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로컬푸드에는 지역의 먹거리, 지역의 경제적 가치만 포함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지역을 넘어서 세계를 아우르는 자원적인 가치가 담겨 있는데요. 특히 이 환경적 측면에서도 로컬푸드의 기여도는 정말 큽니다. 이 푸드 마일리지는 식품의 수송량의 수송거리를 곱하여서 식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직감전적으로 만들어지는 탄소 배출량을 계산한 값으로 사실 아까 말한 탄소 발자국과도 굉장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아, 맞아요. 푸드 마일리지는 많이 들어봤어요. 비슷한 개념이군요. 탄소 발자국과 푸드 마일리지. 탄소 발자국이 예전부터 말했던 그 말이고요. 푸드 마일리지는 최근 들어서 쓰는 언어이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로컬푸드가 단순히 지역사회와 먹거리 공동체를 넘어 지구 공동체의 앞으로도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되는 우리나라의 이런 좀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지역 푸드 플랜 정책이 지역 내 먹거리 순환의 완결성 외에도 제도시 등 뭐 도시 지역민의 먹거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그 상생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상생도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국가적인 정책 뒷받침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지자체와 국가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정말 같이 있어야지만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푸드 마일리지, 탄소 발자국 이런 건 이제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 네, 우리 맞습니다. 그렇죠. 예, 가장 가까운 거래서 생산된 걸 가장 가까운 데서 먹는 게 탄소도 줄일 수 있고 맞습니다. 아, 이렇게 또 오늘 로컬 푸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유통 문제도 마지막에 좀 짚어주셨는데 유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이 좀 농산물, 과일 이런 가격이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비싼 건 좋아요. 뭐 이렇게 비쌀 수도 있잖아요. 쌀 수도 네. 있고 그런데 이 비싼 값을 이 애써 키우는 우리 농민들에게 그 이익이 좀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확실한 좀 조례를 좀. 네. 뭐 그렇게 하려면 네, 정말 로컬푸드 조례가 정말 또 절실한 이유 중에 하나죠. 이것도 바로. 예. 우리 단계를 대폭 네. 줄여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김세롬 네. 의원님 숙제입니다. 이게. 열심히 의원님뿐만 아니라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정말 네. 네,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정책들 많이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죠.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입니다. 오늘은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부지런한 K사장님 로빈 씨, 오늘 많이 바쁘세요? 한국인은 밥심인데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할 땐 하는 프로 직장인 로렌 씨, 일하면서 제일 기쁜 순간은? 퇴근할 때? 윙크장인 트로트 가수 레오 씨, 어쩌다 트로트를 하게 됐어요? 한국에 흥해 많았죠. 여러분도 이런 멋진 이웃들과 함께 살고 계시죠?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시 24분 33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인 1,500여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문화도 더 확산되고 있는데요. 문경에서 제1회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를 주관하는 주식회사 젠틀펫의 이주연 대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처음 열리는군요. 문경에서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이제 열리는데요. 먼저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하시게 된 배경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배경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유대감도 형성하고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인식도도 높이고 반려동물에 대한 선진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배경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반려인들만의 축제가 아니군요. 그렇죠. 비반려인들도 함께하는 그런 축제, 어떤 네. 뭐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런 아, 문화 축제를 개최하게 됐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 좀 궁금한데요. 뭐 보니까 훈련 겸 시범 공연도 있고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반려견이 우리가 괴물림 사고가 번번하게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문경은 시골이다 보니까 대형견 괴물림 사고가 많이 나요. 예. 그래서 괴물림 사고 예방 그리고 패티켓 예절 교육 그리고 OX 퀴즈를 통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상식 등등 많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아 그 개물림 뭐 말씀하신 김에 네네. 개물림 사고 예방법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뭐 네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훈련을 통해서 예. 그 주인한테 복종 훈련을 배우면 예. 그러니까 개가 갑자기 튀어나가서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주인과 우리 반려견하고 유대감이 형성돼서 복종 훈련을 받으면 주인의 지시에서 개가 뛰어나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예. 그 훈련을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복종 훈련이란 걸 평상시에 좀 많이 시켜야 되겠군요. 네네. 예. 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뭐 반려동물의 분리 불안이 심하다거나. 아니 뭐 각종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로 고민이 좀 많은데요. 반려동물 행동 교정 상담도 해주신다고요? 네, 저희 전문 훈련사가 3분, 4분 상주하여서 네. 이게 한 시간에는 잘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도 기본 행동이나 기본 교정 정도는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상담해 주시고. 네. 많이 나온 김에 그 분리 불안 증세 있잖아요, 반려동물들. 네네. 네. 이런 증세가 있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예. 물론 이걸 뭐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사람도 성격이 소심한 사람 있고 대범한 사람 있듯이 예. 우리 반려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훈련을 통해서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보호자님이 예. 뭐 카페라든가 산책을 자주 시켜서 같은 반려인들과 이렇게 유대감을 형성해줘서 좀 많이 와준되는 수도 있고요. 네. 아무렇게 해도 잘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거는 이제 계속적인 훈련을 반복 훈련을 통해서 네. 이제 좀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왜 요즘에 아파트에서도 많이 반려동물 키우다 보니까 특히 이제 네. 반려 경계 같은 경우에 이제 외부 사람이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면. 너무 이렇게 심하게 짖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럴 때는 네. 어떻게 교정 치료를 합니까? 아, 많이 짖는 거는 네. 사실은 애들이 겁이 많은 애들이 사실 많이 짖어요. 겁이 많은 강아지일수록 네, 많이 짖는 네, 거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일종의 그것도 이렇게 말로서는 잘 안 되고요. 예. 전문 상담사가 가서 한두 시간 보호사님한테 이제 저희들이 알려드리면 보호자님이 계속 반복 훈련을 하시면 되는데 예. 강아지가 너무 이쁘다 보니 예. 사실 좀 그게 보호자님들이 훈련하기는 조금 힘들더라고 시간이 그, 많이 그러니까요. 걸리고 예,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예. 네네네 예.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예. 이제 훈련을 하면은 개선이 됩니다. 예, 이런 반려 동물을 키우는 분들 반려인들이 네. 많이 계실 텐데 현장에 가시면 또 이런 상담도 직접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문경에서 열리는 제1회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 다음 주 토요일에 열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는 9월 7일 토요일에 네. 네. 예, 열리게 되겠습니다. 어디서 네. 열리는 거죠? 7일? 저 시청 문경 시청 뒤에 예. 모전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아, 예, 예. 네, 훈련사로 계시지만 우리 수의사 선생님도 세 분이 계셔서 우리 아기들 기본 뭐 건강 이런 것도 다 체크해 주시고 예. 또 학교에서 오셔서 미용 이렇게 기본 미용도 아. 이렇게 해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아유,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9월 7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문경 시청 네. 뒤에 있는 모전공원 야외 공연장으로 나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 몇 시부터 열리는 거죠 행사가? 행사는 1시부터인데요. 예. 저희들은 10시부터 아마 이제 개최를 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10시부터 네. 좀 이른 시각에 나가시면 사람도 네. 좀 덜 있고 그래서 상담 같은 것도 네. 좀 원활히 되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예. 9월 7일 다음 주 토요일 10시부터 현장에 나가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젠틀팻이라는 주식회사를 이끌고 계신데 여기서 이제 주관을 하고 계신데 젠틀팻은 반려동물 장례도 하고 있으시다면서요. 그 소개를 네. 좀 해 주시죠. 젠틀팻에 네. 대해서. 네, 저희 회사는 요람에서 모든까지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것을 병원, 분양, 카페, 미용, 유치원, 글램핑, 장례까지 네. 반려동물 전반 모든 것을 하는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병원 뭐 치료도 하고 네, 여기 가시면 있고, 예, 예, 또 분양도 받을 수 있고. 네, 유치원. 유치원도 있고 뭐 장례 시설까지 이렇게 있는 숙박도 되고요. 숙박까지 되고. 아니 그 저 네. 반려동물도 잠깐 맡길 수도 있는 거고 며칠 동안 네, 네, 네. 그렇게 네. 할 수 있고. 예. 네. 자,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하고 계시다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요 사업은 예.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예.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실종 특례 사업입니다. 예. 이 사업이 이제 저희들에서 실종 특례를 거쳐서 이제 나중에 법제화되는 사업인데, 예. 이 사업은 이제 제가 이동식 장례 서비스를 지금 운영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서비스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이게 저희들 대표 번호가 있거든요. 예. 대표 번호로 전화하셔서 이제 예약을 하시고. 예. 그리고 보호자님과 미팅해서 장례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아, 젠틀팻 대표 전화로 네. 하셔서 네. 자기가 키우는 그 반려동물이 만약에 뭐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면 네. 현장으로 와주시는 겁니까? 아, 이동식이지만 예. 저희들이 화장차는 아직 그 보호자님까지 못 가고요. 예. 추모차가 있습니다. 아, 예. 우리 반려동물이 입회를 하면 이제 못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신 분들은 펫로서 증후군이라고 아이를 예. 보내고 나서 울증도 오시고 하여. 아, 예. 그래서 차에서 남아 추모차에서 우리 아기 염습하고 추모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고 저희들의 화장 절차를 밟아서 보호자님께 동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게 네. 반려동물 죽음을 맞으면 펫 루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군요. 우울증 네. 비슷한 걸 이제 겪게 되는. 네. 심하신 분들 엄청 심하십니다. 아, 그 정도입니까? 네네. 예. 실제로 막 가족이 이제 세상을 떠난 거 정도로 그 정도로 슬픔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외국에 같은 경우는 반려견을 따라간 사례도 있거든요. 어후, 그 정도로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지금 어떻습니까? 반려동물 장례를 뭐 문의하거나 이용하는 분들이 현재 좀 많은 편인가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이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 그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분들은 운전을 못 하시고 또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 그리고 또 차가 없으신 분 뭐 예. 그 다음날 출장을 가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장례를 맡기시면 아. 저희들이 직접 예. 가서 해드리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직접 함께 하지 못해도 그 과정을 다 동영상 촬영을 해서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반려인에게. 그렇습니다. 예. 네. 이거 이용해보신 분들 뭐 반응이나 뭐 소감은 어떻습니까?
아, 이 소감은 예. 거의 뭐 거의 100% 만족도인데 이유는요. 예. 저희들 같은 업체가 없으면 이제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야산에 묻으신대요. 아, 예, 예. 그러면 묻으시고 나서 굉장히 그 우울감이라든가 심하고 또 환경 오염, 수질 오염 이런 걸 초래하기 때문에 예. 이게 만족도나 소감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네. 정식 이런 장례 절차를 활용을 하면 가장 좋은 경우지만. 그냥 이렇게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네.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요. 제가 네. 제 얼핏 기억으로는 그 쓰레기 종량 봉투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버리는 게 맞습니까? 지금 장례율이 50%도 채 안 되거든요. 아, 50%가 안 돼요. 예. 네네.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게 합법적이기 때문에 예예. 이제 이게 빨리 건절이 돼서 장례 문화가 예. 이제 중차가가 돼야 되는데 아마 농림부에서나 동물보호법단체에서 아마 이거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건전하도록 무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현재 관련 법규는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 봉투에 버리는 게 그게 이제 합법인 거고. 네네. 뭐 저 뒷산에 묻는다거나 뭐 마당에 묻는다거나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고. 네. 네. 이렇게 정식 장례 절차를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다음 주 주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월 7일 토요일 정식 행사는 이제 1시부터 오후 1시부터 열리지만 한 10시부터 가면은 이제 주최 측에서 나와 있습니다. 뭐 상담 등등 받으실 수가 있고요. 모전 공원 야외 공연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반려동물 문화 축제 함께 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SNS 등으로 전격으로 광고를 하고 있으니 많이 참석하셔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조금 개선하시고 예. 체험도 여러 가지 하시고 또 많은 선물을 준비해놨습니다.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고 또 패티켓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 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문경에서 올해 처음 열립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회사 젠틀펫의 이주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었죠. 처음에는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자,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전동 킥보드 사고 아주 자주 나는 사고라고 하네요. 오늘은 이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저도 사실 이 가까운 사람이 이거 예. 전동 킥보드 타다가 팔 부러진 사람이 있고요. 예. 얼굴을 이렇게 싹 예, 다쳐서 성형수술 몇 번 받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게. 예. 근데 보니까 1년에 전동 킥보드 사고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활성화되던 교통사고가 예. 2020년 기준으로 1000건이 넘어요. 20년에요? 예, 20년 기준이면 지금은 훨씬 네, 많겠네요.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사실 외국에서도 이 킥보드 사고가 문제가 돼서 골치 아파하고 있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전동 킥보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심지어 사망까지 합니다. 아이고. 현재 관련 법규 미비로 인해서 난폭운전, 교통신호 위반, 보행자 사고, 헬멧 미착용 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산길에 가다가 네. 그 뭐 고라니가 팍 튀어나와서 깜짝 놀란 분들도 있대요. 저는 쳐봤어요. 실제로. 아, 예.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람 네, 고라니는 아니고 고양이 때문에 시급한 적이 있었는데. 고양이. 실제로 인도고 차도고 아무데서나 달린다고 불량 자전거 이용자를 자란이라고 부르거든요. 자란이요? 고,
네, 고라니에 비유해서 자전거 아무 데서나 튀어나온다 자란이라 부르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네, 지금은 킥보드 때문에 킥난이라고 부릅니다. 킥난이. 새로운 신조어가 만들어졌어요. 킥보드 플러스 고라니. 킥난이. 예. 예. 이렇게 이제 민폐인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전동 킥보드 사고를 보니까 2017년에 117건이었는데 예. 이게 계속 2020년 897건 계속 늘다가 2022년까지 2386건. 6년 만에 2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사고가. 아이고, 그리고 사망 사고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5,018건의 사고가 발생해서 55명이 숨지고 5,570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 예. 55명이나 숨지는 전동 킥보드로. 예. 그러니까 이 전동 킥보드를 그 타다가 자체적으로 숨지는 사고는 없겠죠. 그러니까 타다가 뭐 차량과 그렇죠. 부딪힌다거나 뭐 이런 사고가 그렇죠. 대부분일 그렇게 것 같은데. 사망하는 거죠. 아우 상당히 예, 위험합니다. 예. 자 이렇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킥보드가 공유 서비스 킥보드이다 보니까 또 문제가 또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위태롭기도 하고 뭐 인도 차도 아무데나 막 가로막고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서 어떤 그렇죠. 짜증도 좀 나고 그래요 사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이용자들의 헬멧 미착용은 기본이고요. 예, 예. 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타고 다닙니다. 그거 안 돼요. 아우,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요. 남자여, 평범한 데이트한다고 그렇게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요. 네. 세 명 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두 명 뒤에서 서서 타고 앞에 네. 이제 쪼그리고 한 명 이렇게 타더라고요. 여학생이. 게다가 또 이렇게 내리막길을 타는데 아,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저 얼마나 저 위험한지. 그렇죠. 예, 예. 아. 우리 방송 들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예.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도로 한복판에 주차해 놓고 가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참.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지킬 거, 예를 들어 헬멧 다 쓰고 찬찬히 운전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자전거 도로 등 공유 킥보드가 다닐 만한 도로가 미비합니다. 그렇죠. 이게 근본적인 문제죠. 예. 그리고 공유 킥보드 특성상 자전거 도로가 없다 공도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시속 이렇게 막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저속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도로 정비가 되지 않은 구도심일수록 교통 흐름 방해하기 십상이죠. 또 이제 공유와 관련돼서 공유 킥보드인데 이걸 건물 내부나 지하 주차장 또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현관에 옥상에 숨겨서 자기만 타고 다니는 얌체족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공유 어플, 공유 킥보드 어플 이용해서 킥보드 주차되는데 가는데 없어요. 예. 그러면 정말 짜증 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공유의 공유 가치의 소실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킥보드가요. 이게 예. 차도로 다녀야 되는 거죠.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렇죠. 자전거 도로로 인도는 안 되는 거죠. 예, 예. 자전거 도로로 다니거나 아니면 차도로 다녀야 되는 거죠. 예. 헬멧을 꼭 쓰고. 예. 예. 아니, 그니까 거의 다 인도로 많이 다녀서,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인도로 다니는 거.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정확하게. 예. 자,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 원조를 따져보면 아주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깜짝 놀라실 텐데, 예. 스쿠터 같은 이 개념적 영역 보면 최소한 1817년으로 올라갑니다. 어, 예. 예, 독일의 카를 폰드라이스 남작이라는 사람이, 예, 일종의 이름 스쿠터, 라우프 마시너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예.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있대요. 예. 뭐 라우프 마시너 말고 뭐 남자 이름 따라서 드라이지네라든지 라틴어로 빠른 발을 뜻하는 벨로시페드라고도 불렸는데 예. 이게 페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체인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나무 바퀴 두 개의 긴 막대기 앞대기로 연결해서 쿠션을 안정하는데 발로 직접 차서 차서 땅을 차는 방식으로 속력을 내는. 킥보드였습니다. 예예. 예. 요즘 뭐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싱싱 같은 건 비슷한 거죠. 예예. 예. 시속 8km 이상 사람이 걷는 것보다 조금 좀 빠른 거죠. 예예. 예. 이건 이제 걷고 뛰지 않아도 사람을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기계가 아니라 걷고 뛰는 것을 더 빠르게 편하게 도와주는 기계다라고 해서 만든 거랍니다. 예. 근데 이제 오르막 오를 때는
어깨 메고 올라가야 됩니다. 무게가 23kg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고 하네요. 그림도 이렇게 좀 보내주셨는데 그야말로 네. 그냥 바퀴 두 개, 나무 바퀴 두 개 이제 나무로 이제 연결한 아주 원시적인 그렇죠. 형태. 네. 뭐 자전거 비슷하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예. 어쨌든 사람 발로 이렇게 예. 차고 가야 되니까 속도는 날 수 없었고 자 이게 이제 처음이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킥보드는 언제 등장했습니까? 예, 미국에서 1915년에 등장했습니다. 오토패드라는 이름 붙였는데요. 예. 정말 우리가 흔히 보는 킥보드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 최대 시속 그 56km까지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꽤 빠르네요. 예. 그 옛날에. 근데 이게 미국 뉴욕 우체국이 도입돼서 우편 배달에 쓰였는데 예. 자전거보다 훨씬 비쌌고 자석이 없어서 불편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청소년들이 이 도로교통 안전체계에서 무법자처럼 도로 다니는 겁니다. 이거 막 이거 타고 그렇겠죠. 경찰 네. 막 약올리면서 피해 다니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 뭐 자동차도 그렇게 많지 않을 때니까 1915년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거의 없을 때니까 자동차도 와 이거 완전히 획기적인 거네요. 결국 안 팔리니까 네. 21년도에 생산 중단됐는데. 이것이 또 나중에 이어져서 어떻게 29년 미국 대공황 여파로 엔진 기업에서 쿠시메나 엔진 기업에서 네. 안 팔리니까 이걸 뭘로 하지 해서 아 이걸 이제 모터 스쿠터를 만들자 해가지고 오토글라이드라는 이제 전동 킥보드가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호평을 받았는데 또 청소년들 문제가 심각해서 네. 규제 높이면서 이제 오토글라이드 판매가 타격을 이제 규제를 높이면서 타격을 받게 됐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 킥보드 역사가 오래됐다 하는 네,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800년대 네. 초반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했고 네, 네. 1900년 초반에 이제 전동 킥보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배터리도 이렇게 있어 보이고 두 바퀴가 있고 이제 브레이크 선도 있는 것 같은. 네, 다 있습니다. 네, 지금과 아주 흡사해요. 예. 네. 자, 그런데 정말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킥보드를 이용한 사람이 점점 늘고 있는 걸 이제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데 성장세가 아주 지금 무서울 정도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915년에 오토패드 출시된 이후 전 세계로 막 발전할 것 같다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는데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와 똑같아요. 반도체가 정해진 시장 면적이 얼마나 많은 칩을 쌓아 올릴 수 있냐. 있느냐 이걸로 반도체 발전을 볼 수 있잖아요. 예. 전동 스쿠터도 이게 크지 않은 이 장치에 정말 예, 뭐랄까 여러 가지 기술을 집약시켜야 되거든요. 예. 이게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 나름의 기술 기초 체력이 올라온 후에 부활에 성공했는데 이게 이제 공유라는 개념, 공유 경제라는 개념. 예. 2000년 후반에 예, 이것이 등장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라서 이게 등장하면서 킥보드 업체들이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네. 이게 한국에 들어온 것이 1세대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2010년대 초중반이었어요. 아, 그때부터. 예. 그런데 역시 기술의 한국이라고 예. 지금 우리나라 공유 경제에 기반한 킥보드 업체들 생존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기업들이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차원에서 인정받는 킥보드 업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질적, 양적 성장을 모두 이룬 업체들이 활발하게 킥보드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요즘에 이제 전기차 화재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킥보드도 화재 사고가 있다면서요? 전기차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배터리 2017년 문제. 전기차, 그러니까 2017년 전용 킥보드 화재가 네 건에 불과했는데요. 예. 지금 보니까 뭐 2023년 작년까지 270건으로 증가했어요. 화재가. 아 그렇게 많이요? 심지어는 전동 킥보드 화재 폭발로 인해서 50대 부부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아이고. 이게 똑같아요. 전기차하고 똑같이. 네. 이게 뭐 어떤 거는 이제 과충전된 보호장치에서 딱 끊어지는 것도 있는데 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막 터지고 예. 뭐 리튬전지요. 똑같습니다. 아, 충격 같은 게 가해지면 또 화재가 날 수가 있고. 네, 맞습니다. 과충전이나 관리부실, 뭐 충격, 뭐 이런 걸로. 예. 이 자체가 이렇게 썩 안정적인 물건이 아니잖아요. 리튬이온전지가.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뭐
좀 그나마 좀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전기 자동차처럼 킥보드 폭발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유, 이것도 좀 조심해야겠네요. 예. 자, 이제 충전하실 때도 너무 과충전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정치권과 지자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안전대책 내놓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안전모를 제외하고는 보호장치가 없으니까 사고가 났다 하면 인명피해입니다. 예. 이 전동 킥보드 관련돼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꾸준히 늘어서 4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7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예. 그래서 2021년 5월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 안전모 의무 착용 등 탑승 기준을 강화했지만 사고 건수 줄어들질 않아요. 네. 한 서울에만 한 4만 대 안팎의 공유 킥보드들이 돌아다니는데 이거 하나 일일이 다 단속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일단 전문가들은 이 업체들이 면허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하거나 현행 25km인 최고 속력을 더 낮추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나서야 한다라고들 예.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 해외에서는 이런 공유 킥보드 같은 이동장치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똑같습니다. 골치 아파하는 건 똑같고요. 예. 이미 많은 국가에서 이런 1인용 교통수단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특히 공유 전동 킥보드 시장 활성화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법규와 관련된 논의가 일찌감치 진행됐고 예. 주행에 대한 법규도 정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요. 예. 굉장히 많이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공유 킥보드가 있었는데 예. 여기는 막 저 뭐 주행 뭐 위반했다 그럼 벌금이 막 19만 원 하고요. 네. 속도 막 오버하게 되면은 1,500유로 210만 원 정도 막 벌금 받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워낙 사고를 많이 치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서 9월 이 지금 9월부터 대여 서비스 폐지한대요. 그렇습니까? 네, 예, 서비스 찬반은 물론 주민 투표 참가한 시민이 뭐 7.5%밖에 안 되는데 예. 그 10만 3천 명 중 한 압도적인 다수 89%가 아 이거 이제 공유 킥보드 이거 없애자라고 해서 파리에서 퇴출된다라고 합니다. 아, 뭐 거의 퇴출 수순을 받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탈리아 로마도 킥보드로 뭐 무슨 이 세계 문화유산들 로마에 많잖아요. 예, 예. 그걸로 막 저 뭐 그 명소들이 막 깨지고 막 그래서 여론 악화되고 막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고 노르웨이 오슬로 핀란드 헬싱키 2021년부터는 야간 운행을 금지시켰고요. 네. 일본도 엄격한 규제를 시행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고 헬멧 착용해야 되고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개인 소유 같은 경우는 번호판도 부착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예. 전동 킥보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규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사망 사고는 없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규제 쪽으로 좀 많이 돌아선 예, 예. 그런 예, 말씀도 주셨고 우리도 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